두만강을 넘은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만강 넘기까지가 벌써 다 반은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넘어와서 또 한 번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좀 어떤 방법이라도 구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있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탈북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명 구하는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없죠. 뉴욕 플러싱에 자리 잡은 한 교회.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열릴 음악회를 위해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름 있는 한인 음악가 6명이 모였다. 행사의 책임자는 뉴욕에서 가곡 보급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테너 서병선 씨. 이 음악회가 여느 음악회와 달리 특별한 것은 벌써 20년째 탈북 난민들을 돕기 위해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Then we talked about Korea and he mentioned to me that he had these concerts and to raise money for to help the rescue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I know that how dangerous it is for people to try to escape. I understand that they, when they get over to China, they either get shot or they get sent back where they're shot. I'm very supportive of trying to help as much as I can to help those poor people. 음악회의 시작은 타임즈에서 우연히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 한 가정주부의 관심에서부터였다. 직접 중국까지 찾아가 탈북자들을 만난 윤성신 씨는 그들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한 분이 그렇게 넘어오실 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그 조카들이 하나는 충성이고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이름을 충성을 줬는데 돌이 되기도 전에 실은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기가 굶어 죽었는데 거기다 상부에다는 감기로 죽었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아기를 먹을까봐 엄마가 그 앞마당에 그 조카를 묻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안 파졌대요. 얼어가지고. 근데도 하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기를 이렇게 팔을 다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묻었대요. 그나마 집 앞에 해야지 안심이 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어떤 인연과 생각과 이거에 상관없이 인권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한 명이라도 일단은 넘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일단은 사람답게 사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윤성신 씨가 직접 촬영한 비디오 상영회에 우연히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된 서병선 씨. 영상으로 본 탈북자들의 참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두만강 경계선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를 밤에 수영해서 여기 건너온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 보게 되면 많은 어린들 이제 먹을 거 찾으라 이제 이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는데 그 물 깊이도 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침에는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온다 그래요. 총에 맞아가지고 넘어오지 못해서 그냥 둥둥 떠내려오는 시체를 많이 건넨다는 강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이들을 누가 보살펴줘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때까지 꽃제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꽃제비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옷도 못 입고 그냥 걸치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시장 바닥에서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짓밟힌 국수자락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그냥 네, 그런 아이들이 시장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북을 탈출하다가 이 철망에 걸려가지고 이 눈알이 이렇게 폭 튀어 나오는데 병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톡 튀어나온 눈알을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3일 동안 눈물이 계속 어디를 가든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 난민 돕는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스님이 승복을 입고도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종교나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탈북자를 구해야 된다는 그 동포애로 가득 찬 분위기라는 거라. 제1회 탈북 난민 돕기 음악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 8,000불을 들고 서병선 씨는 2001년 직접 꽃제비들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향했다. 마침 택시기사가 한국 사람인데 그 시골 가는 골짝골짝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골짝엔 탈북 여성이 며칠가 팔려 살고 며칠가 팔려 살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성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증인들의 말을 듣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고난에 처한 탈북자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그 뜻이 아주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탈북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 음악회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하게 됐습니다. 탈북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근데 이제는 야 너도 니네 선조들도 지금 니네 그 뭐 부모들 대해서는 거기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바로 50년 뭐 100년도 안 된 일이야 이게 우리가 왜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통일이 되면야 우리도 좀 한 일이 있어야지 그들 보기에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그리고 있는 거 쉐어하는 거 좀 하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동의를 했죠.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대 역사상 최고령 장학생에 이탈리아 유학까지 마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그가 탈북 난민을 돕는 데 주저없이 뛰어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국 전쟁 뒤 폐허 속에서 겪은 가난이 지금도 뼈저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때 물만 먹고 자는데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거나 그냥 이런 탈북자들을 볼 때 이건 뭐 그들의 그 굶주림의 그 고통을 그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그 충동이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네.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하다 보니 음악회는 자리를 잡았지만 사람의 몸은 세월을 이길 도리가 없다. 47년 전 미국에 오자마자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사를 하며 얻은 당뇨로 녹내장까지 왔다. 뉴욕 옐로 택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루 17시간씩 가니까 무더운 여름에 옐로캡 씌워놓고 너무 더우니까 코카콜라를 한 번에 그냥 3, 4병씩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음악이 끝나면 그냥 뻗습니다. 뻗어. 그때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그냥 누운 상태로 그냥 제가 소파에 앉아서 뻗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해요. 매번 그 피곤을 뭐 다른 피할 길이 없이 그 당하는 거예요. 음악회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힘에 부쳐도 연습만 들어가면 깐깐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서병선 씨.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여기 더 진지하게 여기 노래의 핵심이 여기 있거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소서. 여기 포르타고 그다음 피아노로 대주를 지켜주 이렇게 네. 그 프레이즈 하나에도 감동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놓친다고 네.
처음에 내 마음에 거기가 더 작은 소리로 명료한 발음으로 깨끗하게 내 깨끗하게 크게 내지 말고. 올해로 4년째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는 소프라노 장지현 씨. 싱어를 뽑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뽑으시더라고요. 들어보고 많이 사람들도 물어보고 최대한 뉴욕에서 그래도 제일 잘 이렇게 그래도 평가받는 성악가로 초청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리허설을 댁에서 하는데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또 곡도 많이 바꾸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권유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고퀄리티 음악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큰 무대가 아니어도 작은 무대여도 소중하다는 저만의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남을 도울 때도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음도 소중하구나, 이게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배웠어요. 일찌감치 박사과정을 마치고 프로 오페라 무대에 진출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음악회에 처음 초청을 받기 전까지 탈북 난민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그녀였다.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탈북 난민이 뭔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그때부터는 좀 관심이 생기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는 제 꿈을 위해서 노래를 했지 제가 노래를 해서 누굴 도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해서 이걸 뭘 돕지? 이 음악회라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그런 궁금증이 또 들었어요. 그렇게 첫 음악회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프리마돈나 우리 장지현 선생님과 음악회에 참여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보다 음악가로 살아가는 더 큰 의미를 알게 되었다. 제가 만약에 이 음악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했을 테고 어느 순간 허무함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봉사자들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았다, 고향 생각이 났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보람찬 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또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음이 저도 오더라고요. 음악회에 막이 오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병선 씨가 반주자를 급히 찾았다. 혜림 씨 미안해.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한 번만. 지금요? 응 미안해. 아무리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고 해도 음악가에게 무대는 늘 조마조마한 법이다. 잘 불러야 되는데, 응? 말이 미장이지 뭐 다 해야 되니. 그런데 가뜩이나 바쁜 그의 손을 잡아 끄는 한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이북이야? 피난 나오면서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혼자 나왔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주체 사랑이 뭐 제일이래. 네. 그래서 아니 미국에 사는 북한 출신의 실향민들도 음악회를 찾아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보탠다. 어디 오셨어? 또 이북이 나와서 또 내가 여기 나와서 이제 우리 육춘 언니인데서 이 가족 사진을 하나 얻었어요. 이거 우리 그래서 요거 하나가 사진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먼 거리 외출이 힘든 이혜순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음악회를 찾았다. 이번에는 내가 야 죽기 전에 한 번 더 좀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아이 뭐 또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불러줘가지고 또 이렇게 모금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너무 감사하지요. 음악회를 찾는 특별한 관객들 중에는 이 음악회를 통해 도움을 받은 탈북자들도 있다. 자유가 있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갑자기 한국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많이 깨어 있고 또 인권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음악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구출돼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접할 때 너무 기쁨이 넘쳐요. 죽는 사람이 살아서 생명이 살아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거 이건 참 그 이상 기쁨이 없더라고요.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여지없이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공들여 준비한 가곡의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촘촘히 채워나간다.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때 20회를 맞아 그간 후원해온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먼 길을 왔다. 서른순 회장님, 그냥 말로 한국에 미국에 오기까지는 그냥 위험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디가 잡히면 가족을 끌려가면 전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쉽게 올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에 1200명, 미국에 60여 명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밑바탕이 되어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잘 찾으시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뭐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한 3, 4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한 길을 이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탈북 난민들 정말 가슴 아프죠. 같은 민족끼리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을 노래를 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할 때마다 그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사람들의 좀 이렇게 중요한 음악회나 있는 거요. 또 말해주고 또 이렇게 slowly slowly 메시지를 더 spread 해야 되죠. 음악회가 무사히 끝나고 올해도 어김없이 모금액을 기부하러 온 서병선 씨. 이번에도 6명의 음악가들의 노래가 또다시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음악회를 지켜가고 있는 이유다. 인간의 이런 또 전성악을 하니까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돌본다는 시선을 알려주고 조금 그래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거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음악회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도 우리 민족의 반이 고생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분도 사실은 우리 민족이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은연중 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서로 쉐어를 하면 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돕자. 그들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민족에는 우리가 살아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이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건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통일도 올 뿐 아니라 한반도가 참 형제가 넘치는 평화의 땅이 될 날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